지금 많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빗속에 현존한 모습을 좀 담아볼까 합니다. 이렇게 알림을 비롯한 꽃들이 좀 많이 피어 있습니다. 빗물이 좀 고여 있고요. 지금 앵두가 조금씩 익어가고 있습니다. 목단은 적고 이제 작약이 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튤립도 붉은색 튤립 제외하고 나머진 적고 폐무는 이미 캐가지고 구근을 좀 남겨놓은 상태입니다. 이쪽에 아직 그 정리 안 된 부분이 좀 있는데 철쭉도 이미 졌어요. 철쭉이 졌고 이쪽 언덕 쪽에는 작은 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. 신기한 꽃들도 많이 있고요. 이쪽 연못 쪽입니다. 여기에 돌탑 쌓으려고 이렇게 기초공사만 해놨습니다. 그리고 이 연못에 지금 붕어를 많이 넣어놨는데 붕어가 어떻게 잘 있는지 근데 보이지가 않네요. 그리고 위에 연못 이렇게 가면은 두 번째 연못이 나오는데 어제 두 번째 연못에서 올챙이들이 붕어를 먹는 모습을 보고 제가 좀 놀랐었습니다. 그래서 좋고 비가 좀 제법 많이 오는데 빗소리도 좀 듣기 좋고 기분 좋습니다. 여기가 두 번째 연못입니다. 연꽃이 이제 여기저기서 필 준비를 하고 있네요. 연못에 비가 오고 있어요. 그래 빗방울이 둥근 원을 그리면서 떨어지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. 제가 무척 좋아하는 논길입니다. 이렇게 천천히 그 산책하면 늘 좋은데 비 오는 날 우산 받치고 이렇게 천천히 걷고 있으니까 참 좋습니다. 비가 와서 논에 물이 뭐 가득 찼어요. 올챙이들도 잘 있겠죠? 수초들도 뭐 좀 자랐었는데 여기는 진짜 비가 꽤 많이 왔네요. 여기가 넘치고 있습니다. 이쪽 밑에까지 논이 쭉 이어집니다. 수초들도 많이 있고 저쪽 현존산도 보이고 있고 걷기에 참 좋습니다.